콘크리트의 폐자지를 활용해 정원 디자인을 선보인 세계적인 정원 작가 야노티의 감성 공원. 쓰레기 산에서 환경 생태 공원으로 거듭난 월드컵 공원을 주제로 꾸몄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기억하고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조성한 황지혜 작가의 모퉁이의 비추인 태양. 12살 어린 소녀였을 할머니들의 옛 추억의 풍경을 정원에 고스란히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정원 작가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주제의 정원들이 시민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월드컵 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6 서울 정원 박람회입니다. 정원은 일상 속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의 정원 85개 작품들이 이곳에서 일주일간 전시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서울 정원 박람회는 전시뿐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가족끼리 화분을 만들거나 시민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정원을 꾸미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정원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공원 전체를 즐길 거리들로 채웠습니다. 다양한 작품들도 너무 많고 볼거리도 많이 있어서 뭐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모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모도 되게 크고 국내외 여러 전시도 이루어져서 이곳에서 정원들을 바라보니까 아, 정말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충분히 느낄 수 있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어서 좋은 계기였습니다. 서울시는 정원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보는 정원에서 가꾸는 정원으로 정원에 대한 생각을 넓혀갈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보통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사치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네 가지 치로서 정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정원을 만들면 가족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지는 가치, 또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 또 가족과 정원을 가꾸는 터치,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재치가 있는 정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016 서울 정원 박람회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TBS 박철미입니다.